국내 모 구단에서 엄청난 돈을 제시해. 숫자 얘기해도 되나? 그 돈은 없었죠. 아, 저 없었어요. 아, 여기 왜 그래요? 이 자리. 300억 원을 자격이. 아, 또. 드디어 저희 야구팀의 역사적인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우리 서동욱 선수가 공약했던 것처럼 메이저리그로 왔습니다. 아, 이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대투수. 자, 오늘 게스트는 우리 바로 양현종 선수가 찾아가셨습니다. 와우. 일단 인사 말씀 한마디. 아, 네.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스 투수 양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와. 우리 현종 씨가 또 이제 서울에 야구팀을 위한 촬영만 위해서 왔습니다. 애청자로 또. 네, 저는 꼭 나와보고 싶었고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 동욱이 형이 정말 편하게 해주신다는 걸 보면서 좀 많이 느껴가지고 이거는 안 나오면 안 되겠다 하고. 아, 역시 의리파. 네. 또 요즘 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편에서 제 이름을 이제 고론했잖아요. 아, 동욱이 형이랑 이제 태환이 형이랑 해가지고 좀 친분이 있는 선수는 이제 양현종 선수. 아, 양현종 선수가 첫 번째로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현종이 형. 제가 무조건 나와야 돼. 아, 나와야죠. 했는데 늦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와, 사실 기다렸을 거예요. 그치, 계속 초대 안 해도 좀 이상해. 다른 사람 다 나오는데 본인한테 연락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자, 그리고 우리 또 게스트가 한 분 더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 중에서 몇 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노래 좋아하신 분들은 어느 또 깜짝 놀라실 텐데 부아솔의 염신영이 나오셨습니다. 아아 근데 이런 이런 게스트 처음 아니에요? 그쵸, 처음이고. 아,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항상 이 그림은 저기 삼겹살 집에서 나 봤거든요. 맨날 그거 절친이시죠? 아니 사실은 뭐 저보다는 이제 태원 씨가 절친이고 저는 이제 원래 팬이었는데 이제 재작년에 시구하면서 저 이제 시구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다 워낙 팬이니까.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또 맛있게 또 식사를 또 하기 위해서 닭가대표에서 또 음식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한 맛 수제 소스로 만든 닭가대표 치킨 다섯 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버터 갈릭 숯불 치킨, 파닭 숯불 치킨, 게맛돌이 툰바 숯불 치킨, 양념 숯불 치킨, 치코노메야끼 숯불 치킨, 그리고 다양한 사이드 메뉴까지 숯불구이 치킨계의 국가대표 닭가대표. 레전드분도 오시니까 또 국가대표의 명칭한 그 닭가대표. 아, 그치.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구독, 좋아요, 야구찜. 일단 뭐 오늘 또 게스트 양현종 선수 나왔으니까 또 양현종 선수에 대해서 또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작년에 역시 양현종은 양현종이다. 그 풍파와 위기 속에서 모든 걸 뚫고 또 다시 양현종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뭐 지금 이제 쉬는 동안인데 뭐 몸 상태는 괜찮죠? 네, 뭐 잘 쉬고 있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 전주련 가는데 올 시즌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몸도 잘 만들고 있고 기대되는 시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다가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애가 셋이라서 육아가 장난 아니래요. 아, 예. 애 셋? 여기 둘. 형님도 둘. 둘. 아, 애국자입니다. 금메달 갖다 줘. 애 샌다. 애국자도 이런 애국자가 없습니다. 에? 아, 근데 실제로 육아에 좀 많이 참여를 해? 네, 저는 많이. 저는 겨울에는 거의 스케줄이나 약속 같은 거 거의 안 잡고. 그러면 궁금한 게 구인이고 완봉인들을 아니면 애 세 혼자 셋이고. 아, 구인이? 뭐든지 육아가 힘들어. 육아. 아, 형님도 그러면 육아가 더 힘들어요? 아, 당연하죠. 자꾸 곡 만드는 거 대? 나 그 멜로디는 하루에 100개도 만들 수 있어. 그런 거 엄마들이잖아. 아, 최고야. 아, 정말 세상이 너무 잘한다. 결국 마지막 마무리는 그럼요. 와이프 칭찬으로 끝내면서 여보, 주민이 씨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해. 주민이 씨 감사합니다. 와, 여기 왜 그래요? 이 자리 아직 이제 아빠들이야. 그렇지. 양 선수는 이제 원래 광주 태생이잖아요. 네네. 양림동 아닌가요? 맞아요. 네, 양림동 펭귄마을. 저는 3살 때부터 계속 살고 있어요. 양림동이 이랬는데 양현종이 이런 거 같네요. 어? 맞아요. 그렇죠. 양림동. 양현종 거리 같은 건 없나요? 이게 거리는 아니고 저희 집 골목에 한 네. 아, 벽보처럼 그거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많이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본인 사비로라도? 네,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야구팀 100만 되면 우리 사비로 해가지고 앞에 해주자. 어? 아, 저희가? 네. 그럼 초등학교를 어디? 저는 학강초등학교. 명문 학강초등학교. 학강초등학교 근데 야구의 명문이에요, 광주에서. 학강초등학교 출신 누가 있죠? 양현종. 그럼 끝났지. 지금 키움에 원석이 형, 최주환. 아, 주환이 형이 저 1년 초중고 선배여가지고. 그러면 몇 살 때 시작한 거예요? 저는 5학년. 5학년 때도 투수였어요? 아니, 그때는 그냥 거의 조금 저는 초등학교 때 야구를 못해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 하시면서 거의 약간 뛰어 놀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야구를 하거든요. 야, 놀라고 시켰는데 200억을 벌어 왔으면 집중적으로 시켰으면 얼마를 버는 거야? 중학교는 어디죠? 저는 동성중학교, 동성고등학교. 야, 네. 너무나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학교 버스를 그때 아, 첫 F였을 때 맞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훈련을 받았던 선수들이 후배로 또 들어와서 네. 같은 팀에서 같이 활동하고. 어, 맞아요. 응. 김기훈 선수나, 응. 아, 한준수 선수. 응. 이런 애들이. 그 버스를 타고. 처음 버스 탔을 거예요. 아니, 야구 선수 중에 네. 자기 모교에다가 버스를 사주는 선수가 몇이나 될까요? 혹시 모교 경기고에 기부한 게 혹시? 대경. 주민 씨, 감사합니다. 아, 요즘 좋아요. 나는 요즘 난 서동 팬이야. 최강영 시즌3 이제 난리 났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거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최강영 좀 조용히. 고글만 쓰고. 초반에 진짜 잘 봤는데 네. 이제 그때 진짜 다 했잖아요. 너무 멋있었어. 아, 저, 올해 상 탔어요 최강영에서. 4할 7푼. 네, 출루.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되게 바른 이미지 좀 있잖아요. 어, 맞아요. 네. 현종이도 되게 바른 이미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했어도 전교 10등 안에 들어갈 법한 약간.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얘가 약간. 가수 이런 거 아니고 매니저 느낌이고 그러니까 서동욱 선수가 약간 배우나 약간 더 연예인 아, 같은 배우죠. 느낌. 형님은 약간 느낌은 그 일본 포스 느낌 좀. 아, 포스. 고시. 아, 근데 약간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면 나도 빌딩 일본에서 했을. 그럼 중학교 때는 포지션이 그러면? 전 추수 했죠. 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구나. 네. 왼손잡이라 보니까 조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 추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차죠? 프로요. 올해 이제 18년째. 그러면 토탈 야구를 한 게 지금 그러니까 12살부터 했으니까 25년? 25년? 와. 그러면 중학교 때 그렇게 하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됐네 발굴이.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저는 지금 이제 한기주 선배. 아, 기주형. 완투. 네, 기주형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같이 운동을 하고 와,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하구나라고 느끼면서 이제 야구를 했기 때문에 와,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야기 들었을 때 어느 날 자기 1년 형이었던 한기주 형이 스포츠신문 일면에 이게 빵 나는 거 보고 근데 스포츠신문 일면에 나오는 거는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뭘 봤냐면 빨간 글씨로 10억이라는 거 10억 팔 와가지고 10억을 보고 버스를 타면 그 버스에 기주 형이 타 있어요. 아, 신기하죠. 그치 완전 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약간 열심히 하면 프로 가겠구나 약간 이런 게 좀 많았어. 이렇게 막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면 15개인가 삼진 잡은 고등학교 때 그 영상이 갑자기 요새 막 떠갖고 아 진짜요? 어 너무 멋있던데 근데 그 에피소드가 있는 게 세광고랑 할 때 구인이 16개를 들었어요. 그 다음 신문에 고교 특급 광주 동성과 양해주 16회죠. 근데 그 다음날 광현이가 16회죠. 아 그래 근데 그 다음 기사가 초고교 특급 김광현 라이벌 구도가 됐네 그때부터. 항상 조금 뭐 그게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럼 동성고를 우승시키고 나왔어요? 아니요 저는 준우승만 3개. 아 준우승만 3개. 네,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하다가 결국 기아 타이거즈에 아. 네 계약금이 저 2억. 아 어? 그럼 1억 8천 아니었어요? 아니 뭐 물가 상승이 하긴 그것도 워낙 이제 연결이니까 연결. 아 연결. 연결 이거 연결이지. 이거 연결을 안 하면 그럼. 팬들 다 떠나지. 아, 그럼요. 양현종 선수 아니면 누가 영구? 그럼요. 그럼요. 얘기만 들어도 괜히 울컥울컥 그 나도. 동의하시죠? 아니 근데 저는 타이거즈 영구 결번은 말도 안 되는 선배님이잖아요. 18번, 7번. 네. 아니 당신도 말도 안 돼. 아~ 아니요. 근데 조금 저도 약간 확정이라기보다는 아, 더 열심히 하면은 가능성은 있겠다 약간 이런 게 좀 있지. 그 두 선배님들께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선동열 감독님도 그렇고 이종범 코치님도 그렇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저는 현종이 옆에 있다가 사실 들었던 얘기가 엄청난 금액을 준다는 구단들이 있는데 그거 다 안 갔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야 형이 돈 많은데 가야지 하는데 내 눈빛도 가지마 이건데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걸로 국내 모 구단에서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었어. 이거 숫자 얘기해도 되나? 안 되죠. 안 되죠. 아무튼 많이 준다 했는데 자신의 꿈을 찾아서 메이저를. 아 그거 너무 멋있다. 어 진짜 멋있어요. 아, 근데 나는 대단한 게 와이프가 더 대단하더라고. 어 오빠가 정말 꿈이고 아. 하고 싶은 생각 있으면 다녀와. 아이들 내가 키우고 있을게 해서 그래서 보내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와 형님도 형수님 만나고 나서 앨범 판매량이 더 늘어났잖아요. 뭔가 정말 결혼을 하고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인간으로서 성숙해지고 더 잘 살게 됐어요. 저도 좀 약간 다이어트나 막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하고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제2의 엄마네요. 아 그렇죠. 어, 제2의 엄마처럼 우리 엄마 어디 있지? 근데 궁금하다. 저거 미국 갔을 때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좀. 오, 저는 솔직히 좀 너무 재밌게 지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추진수 선배가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정말 이 길을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대화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떠나셨어도 텍사스의 그 추진수 선수의 존재가 어 말도 안 돼요. 그게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 라카나 이런 데 봐도 너무 멋있어요. 진짜 착해요. 말도 진짜 이쁘게 하잖아요. 정말 800원 벌 자격이 있는. 아 또. 여러분은 지금 양현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사실 저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을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돌아왔을 때 되게 밝았어요. 저는 존중을 좀 많이 받았어요. 메이저리그 선수들한테. 정말 좀 신기한 게 제 이름이나 이런 거 영어로 치면 미국 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맥스 슈어저 다음으로 이닝을 제일 많이 가진 투수라고 떠요. 그걸 이제 망인 선수를 본 거예요. 한두 명이 보고 이걸 소문을 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마이너에서는 좀 많이 존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팬들 입장에서 좀 아쉬웠어. 조금 더 기용해주고 메이저리그에서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 네. 본인은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렇죠. 저는 좀 우와 좀 냉정하구나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일 아쉬웠던 게 저는 한국에서는 저도 나름 이름을 이렇게 날렸는데 근데 마이너 갔었는 이제 패전 마이너에서 이제 패전을 하면서 또 내가 누구지라는 존재감이 좀 많이 없어. 그 갔다 오고 나서 더 성숙해졌고 마지막에 이제 한국 올 때도 그 단장님한테도 인사하고 아, 네, 다 네. 편지 쓰고 감사했다고 네. 한글로 써서 통역하는 친구한테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편지로 다 써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게 저도 이제 오는데. 네, 저도 이제 신수영한테 좀 항상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아, 미국 갔을 때 신수영하고 통화하면서 신수영도 조금 한국 선수라는 거 잊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신수영이 항상 그 말씀을 했어. 항상 프로페셔널하다는 그런 말이 제일 듣기 좋은 칭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클럽 안에서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정말 프로페셔널하다고 이제 저는 좀 얘기를 몇 번 들어가지고 아 나도 좀 잘 갔다 왔구나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옛날 어르신들 말이 틀린 게 없다고 윗물이 맑잖아요. 아랫물도 많고 또 현종이도 이렇게 했으니까 후배들도 또 똑같이 이렇게 또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한국어가 더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자 이렇게 또 우리 마음 이쁜 또 양현종 선수가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 유니폼을 가져왔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유니폼에 저희가 사인이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눈부시네요. 이거를 제가 받았습니다. 댓글 이벤트를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볼도 두 개도 함께 이렇게 해서 총 세 분께 행운을 나눠드린데요. 저희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께 드릴게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약하고 약간 A2P A2P 계약 사동센터 계약 입구에 이 사진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앞으로 그래. 입구에 아니요 간판에 밖에 간판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치어리더가 있다네요. 어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봐. 아, 이건 지금 써다 사람 죽겠구나라고 하고 한번 날 뻔했었거든요. 몇 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하고 싶은 거 말고.